코로나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상강교회 조기호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뿅뿅 눌러주세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게는요, 우리 승창기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토종장수 참오딱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남동 고인돌 사거리 알뜰주류소 앞쪽에서 50m 좀 가면 대개 1번지라고 아주 큰 개를 붙여놓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큰 길 건너 골든타워 빌딩 3층에 그 꽃마름이라는 또 그 업체가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집이 바로 토종장수 참옥닭집이 되겠습니다. 네. 옷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다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옷 쓰기 오라요. 그래서 그런 음식 못 먹어요. 어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네. 제법 계시는데. 생각만 해도 약간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구 시끄러워하다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대기 옷닭을 먹었을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을 못 느꼈다고 되게 걱정하셨거든요. 아, 조그만하게도 먹어도 나는 금방 옷이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좀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우리 성장지 집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옷은 3대째 50년간 해오는 집에서 가져오는 옷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때부터 시작된 이 옷 삼계탕의 비법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년 넘게 장사했어도 단 한 사람도 옷이 오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니까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옷이 오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음식은 맛이 중요한데요. 네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어떤 삼계탕이나 오리만의 어떤 느끼한 맛은 옷이 잡아주고 담백한 맛만 남아서 진한 국물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맛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들, 5, 6세 된 아이들도 삼계탕을 먹은 다음에 거기 죽이 있잖아요. 네네. 찹쌀죽. 네. 그걸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잘 먹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먹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 집에 또 맛이 있는 특색난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참옷 삼계탕 외에도 네. 옷, 오리, 누룽지, 백숙이 있습니다. 오리를 옷, 물에서 끓여서 네네. 누룽지탕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가격은 옷 삼계탕이 14,000원, 네. 엄나무 삼계탕이 13,000원, 네. 토종닭 누룽지 백숙이 45,000원, 네. 오리 누룽지 백숙 6인이 먹을 수 있는 건데요. 네. 6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토종 닭도리탕도 있는데 이 모든 요리 메뉴는 적어도 한두 시간 전에는 전화를 해주셔야지 네. 고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배달은 되지 않고 포장은 된다 그러니까요. 오셔서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또 상품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네. 가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온물을 15,000원, 1.5L 병에 넣어서 15,000원에 판매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온물이 좋은 점이 뭐냐면 위가 나쁘신 분들 그리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반잔 정도 따스하게 종이컵에 반잔 정도 따스하게 데워 드시면 변비에 특효가 있고요. 윗병도 낫게 하는 효능이 굉장히 큰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도 이 옷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지금같이 감기나 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에 또 좋은 음식이 옷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변비에 정말 좋습니다. 네, 변비가 있으신 분들 꼭 찾아가서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가게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가게는요. 우리 최필환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화동갈비 식당입니다. 목사님, 우리 창원에서 가장 맛있는 고깃집이 어딘지 아세요? 화동갈비죠. 오! 정답입니다. 네. 네. 우리 화동갈비 고기가 정말 맛있다고 창원에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는 그런 가게인데요. 위치는 성주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정자 초등학교와 또 삼정자 중학교 사이길로 들어가시면 성주민원센터가 나오거든요. 그 성주민원센터 앞쪽에 또 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 주차를 하시고 또 맞은편 건물로 가시면 화동갈비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층에 있기 때문에 걸어가셔도요. 엘리베이터 굳이 타지 않으시고 걸어가셔도 네,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계단을 이용하셔서 네, 우리 수명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이전에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오늘 저녁은 외식 같은 집에서 배달을 받아서 저녁을 먹자라고 상의를 하셔서 오후 1시 이전에 먼저 주문을 하시고 배달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괄적으로 가게에서 배송을 해 주시니까 그 사이에 받으셔서 저녁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말씀하려고 네. 하셨죠? 네. 성산구에서만 가능하답니다. 우리 우창구 막 그런 곳에 가신 성도님도 많이 계신데 좀 배달은 힘드시고요. 우리 성산구에서만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배달은 성산구만 가능하지만 네. 차로 가시면 곧 20분이면 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막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써모주 기시네요. 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셔서 또 포장을 하셔서 집에 갖고 가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달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리 방법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선생님? 전골 육수지요. 네, 전골 육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골 육수를 우리 냄비에다 부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고기를 넣어서 고기를 먼저 익히셔야 됩니다. 고기가 다 익고 난 뒤에 나머지 재료를 함께 넣으셔서 조리를 하시고 당면, 느타리 버섯, 네. 대파. 아우, 당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당면이 조금 우리 저희가 알고 있는 당면하고 좀 다르게 중국식 당면으로 조금 넓고 아주 쫀득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당면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재료를 넣고 한 번 더 끓이시고 난 이후에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2인분을 시키면 네. 1인분을 증가죠. 추가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분이서 식사할 때 남는 게 있어요 그럼? 그래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냥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예요. 좀 사요. 저는 네. 오늘 한번 식사하러 예.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2인분만 시켜 드시면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고기는 두 명이 가면 4인분을 시켜야 되고요. 네. 세 명이 가면 5인분을 시켜야죠. 목사님 그렇게 드시는가 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2인분을 시키셔서 1인분 추가로 또 4인 가족이면 또 4인분을 시키면 6인분이 오니까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양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네요. 네. 2 플러스 1 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2 플러스 1. 네, 맛있게 주문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를 2 플러스 1으로 주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자, 우리 다음 우리 식당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식당은요. 꽃마름 우리 샤브샤브 집인데요. 우리 강길순 집사님께서 운영을 하십니다. 대망동구의 위층을 대방동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용을 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방동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이 꽃마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대방동에 큰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우리 대한빌딩 3층으로 가시면 우리 꽃마름에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근데 공영주차장이 네. 우리 경차를 가지고 가면 할인이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절반 가격이죠. 절반 가격.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시간까지는 무료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차를 가지신 분들은 또 더 부담 없이 가실 수 있는 위치가 경차에 사람들 다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티코에 8명까지 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타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타지 마시고 네, 그렇게까지는 타지 마시고 꽉꽉 채워서 한 차, 두 차로 네. 이동을 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샤브샤브가 그냥 샤브샤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꽃마름은 샐러드바가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샐러드바가 많은 가짓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메뉴의 특성상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메뉴들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 아쉬움은 뒤로 한 채 직접 우리 꽃마름 식당에 가셔서 어떤 샐러드바의 메뉴가 있을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시고 확인하시고 맛있게 식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또 혜택이 또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번에 또 특별한 할인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인당 3,000원을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스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쉽지 않아요. 고기만 좋으면 돼요. 맞습니다. 고기는 너무너무 맛있고 그렇죠. 좋은 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3,000원 할인 받으시고 고기를 맛있게 그리고 샐러드바를 또 무료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조건들이 네. 많이 있어서 한 번씩 가셔서 우리 또 가족들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저희들 가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누가 운영을 하시죠? 만복정차는 우리 안승태 전임 집사님, 장미린 전임 집사님,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해주신 집사님들이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근데 만복정차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어떤 네네. 가게인지 좀 소개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만복정차는 굉장히 정갈한 음식을 가지고 원래는 포장 판매를 하지 않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음식 네 가지 대표 메뉴를 받았는데요. 보시면 꼬마 비빔밥, 그리고 정복장 비빔밥, 네. 삼겹살 비빔밥, 네. 연어 아보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각각 어떻게 뭐 드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꼬막 비빔밥은 바로 여기에 꼬막에 있는 양념장을 그대로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비벼 드시면 되는데요. 오, 목사님 지금 비빔장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다 넣어도 전혀 짜지 않습니다. 네. 아주 맛있게 정갈하게 드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이 전복 비빔밥 같은 경우도 전복 한 마리가 그냥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걸 딱 이렇게 엎으셔가지고 다 넣으셔서 비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죠. 삼겹살 비빔밥. 삼겹살로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 이건 제가 꿈 같은 이야기 같은데 네.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니 너무 삼겹살이 많아서 그쵸? 밑에 밥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아 이런 네. 데코 너무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비벼 드시면 되고요. 아보카도와 연어 비빔밥은 아마 우리 최 목사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할 것 같지만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보카도가 들어가 있네요. 네, 저도 이 네 가지 중에 네. 색감도 제일 예쁘고 그렇죠? 또 제가 좋아하는 연어도 들어가 있고 예. 또 제가 먹어보지 못해서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은 아보카도가 들어있어서 저는 아마 요거를 선택해서 한번 먹어보면 맛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각각 식사는 이제 이렇게 비빔밥 하나에 국 하나 그리고 삼찬이 들어가 가지고요. 일식 4찬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배달은 되지 않고요. 아, 직접 와서 네네. 포장만 해가셔야 됩니다. 원래는 포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따스한 음식을 바로 드시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지 않으셨는데 또 고객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있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포장이라도 좀 가져가고 싶어요 하신 분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포장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그렇죠. 먹어보신 분들이 너무 맛있어서 그렇죠. 포장 좀 해달라 포장 좀 해달라 요청을 하셔서 포장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가격은요 아마 정갈한 음식을 써서 그런지 자 가격이 참 좋습니다. 9,900원 네. 9,900원 네. 14,000원 네. 14,000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달이 안 되는 음식들도 있는데 우리 이 음식을 정말 맛있게 대접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때문에 배달은 안 된다는 안 되는 점이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직접 가셔서 포장하시고 또 드실 분들은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다음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